미친 거 아니야? 이게 말인가? 충격적이다. 뭐야? 나 눈물 날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제리입니다. 루아입니다. 서재입니다. 엔재입니다. 하이. 기억나시는 공익 광고 있나요? 안전벨트 매세요. 뭐 담배 피지 마세요. 금연 광고? 나 코로나 뭐 본 거 같은데? 지금 마스크 끼시겠습니까? 아니면 그 산소 호흡기 마스크 끼시겠습니까? 그러면 한국에서 다루는 대상이 어떤 거 같아요? 질병. 그다음 에티켓. 음주는 하지 마라 이거. 오늘은 미국의 공익 광고를 볼 건데요. 평소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한 주제의 공익 광고를 모아왔습니다. 오케이. 궁금하다. 도서관 공부네? 아니네? 심심하다. 공부하는 줄 알았어. 공부가 아니었네. 왕따 이야기인가? 아 댓글 달았네. 원래 저러면 안 되는데 귀엽다. 그러니까. 낭만은 있다. 아 스마트폰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대화하라 이건가? 책상? 그럼 전 세계 책상이 나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? 아 누군지 찾나 봐. 그 쓴 사람이 누군지 막 찾는 건가 봐. 그거를? 막 서로 대화 주고받으면서. 아, 한 사람이랑 1대1로 대화하는 거구나. 설레. 귀여워. 나 이런 거 너무 설레. 그러니까. 여자 주인공인가? 약간. 메신저가 끊겼어. 슬퍼. 답글 궁금한데. 심으로 광고 없어. 왜? 아니 갑자기? 에? 총기 난사? 뭐야? 아니 언제? 아! 저 뒤에 있는 애가 왕따였네. 아까 근데 나 제가 보이긴 했는데. 나도. 와. 이것도 맞는데. 그러니까. 아무 생각 없었어. 나 계속 끼친다. 와 미친 거 아니야? 이게 말인가?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. 충격적이다. 갑자기 호러다. 그러니까 나는 총기 난사 관련된 공익 광고 자체를 처음 봤어. 나도. 좀 약간 깨름칙한 애 근데 느낌이. 자, 그냥 러브 시그널만 졸라보고 있었지. 미국은 총기가 소지가 되니까 가능한 공익 광고가 아닐까. 그렇지. 미국은 이제 종종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종종 일어나서 그래 그렇다더라. 총기 난사 대비 훈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. 와 무서워. 총기 난사 진짜 무섭다. 그래서 미국은 총기 허용 국가인 반면에 이제 한국은 총기 허용 국가가 아니다 보니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죠. 인스타에서 얘가 총 들고 이러고 있을 때 있잖아. 총 들고. 그래서 나는 그저 누가 봐도 장난감 총으로 허세하는 줄 알고. 나도. 우리는 절대 그걸로 약간 암시한다 생각을 진짜 총이라는 생각을 못하지. This year, my mom got me. 백팩을 사줬어요. 새학기인가 봐. 이번에도 총 있는지 보자. 나 새학기 준비하는 거. 당연하지. 이럴 때 새학기에 무슨 물건 다 산다고. 그치. 선물 받는다고? 크리스마스? 전혀 모르겠다. 좋겠다. 부모님이 뭐 새학기 간. 근데 뭐지? 뭔가 있었는데? 폭동! 왜? 아니 왜? 아 이것도 총기 난사인데 이렇게 하라고. 어떡해. 빨리 막 911 신고하고. 와 저걸 되게 신나게 말하는 게 되게 그렇다. 무서워. 이것도 총기 난사야? 나 눈물 날 것 같아. 되게 많네. 총기 난사에 대한 공익 광고가. 생각보다 큰 문제인가 보다. 그러게. 근데 다 약간 반전이다. 자기 지키려고 있는 물건들이었어. 우린 안 오다 보니까 전혀 그냥 간과하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받았어. 그러니까 저게 막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 일인 거 아니야? 저 미국에서는. 그치. 와. 실제로 이제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느냐면 백팩을 방탄조끼로 변형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대박. 와 대박. 하나 만들까?
우리나라 필요 없잖아. 이렇게 방탄조끼가 달린 가방이 백팩이 팔린 이유는 실제로 그런 일을 주변에서 뭐 듣고 겪고 뉴스로도 그치.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겠다. 그치 그치. 불쌍해. 저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불쌍하다. 우린 그, 딱히 그런 거 진짜 없는데. Still life. 졸음운전 하시면 안 돼요. 조시는 건가? 졸음운전 노! 조심하세요. 어? 약 아, 나 이거 봤어. 약 먹지 마세요. 약을 왜? 어디 아픈 거 아니야? 아, 어디 아픈가? 뭐 잠 깨려고 먹는 건가? 내가 그럼 내가 맞춰볼게. 한눈 팔지 말고요. 운전할 땐 운전만 하세요. 오우 씨. 사람 친 거 아니야? 이 새끼 빨리 나가 확인해. 사람 쳤어? 진짜네. 무슨 공익인데 이게? 어? 어? 아까 그 여자 아니야? 어, 만에 앉아있다? 어? 뭐야? 사람이 다 마네킹으로 보이나 봐. 아, 이거 혹시 마약 아니야? 뭐 공포 영화 같다. 맞지? 어, 다 마네킹. 어, 다 마네킹처럼 보이네. 어, 그리고 다 멈춰 있고. 가족들도 마네킹이야? 쟤 방금 그래도 마네킹을 쳤는데 도망친 거네, 결국. 맞네. 무슨 공익이지? 뺑소니지? 와 맞지? 어? 아 근데 좀 무섭다 마네킹. 그러니까 너무 섬뜩하다 마네킹이 저러고 있으니까. 난 저러면 진짜 패닉 올 것 같은데. 어 돌아 몸 돌아 어 움직여. 뭔데? 어? 어 무서워. 어? 아씨. 어?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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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살된다 작살된다 아이고 작살된다 아이고. 마약해서 뭐, 그치? 맞아 맞아 마약해서 사람이 마네킹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다 죽이고? 어 다 죽인 거야. 맞네. 그러니까 어 피! 맞네 진짜 와. 사람이었네. 그러니까 저 남자는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무단 침입했잖아. 아. 그래서 잡으려고 했던 거고 근데 다 사람이었어. 아! 진짜 다르다 우리나라 공익 광고랑. 진짜 다 죽였네.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차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다 죽인 거네. 이거는 진짜 영화 같다. 방금 보신 영상은 이제 미국의 Brook Street Pictures라는 회사에서 나온 단편 영화이고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다룬 내용입니다. 잘 만들었네. 잘 만들었다. 근데 진짜 다르다. 우리는 뭐 배려해라, 뭐 담배 피지 마라, 요 정도지. 뭐 총기 난사, 마약. 다르다. 그냥 나는 그냥 눈 감았다 떴는데 내가 갑자기 범죄자가 돼 있는 거잖아. 내가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. 그치.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? 나 못 받아들일 것 같아. 그럼 보면 그 차이인 것 같아. 그 우리나라 거는 좀 직관적이라 해야 되나? 네, 얘네는 딱 머리에 남게끔 그래서 해. 충격을 주네. Fight asked, what does meth do to you? 이건 바로 직관적으로 말하네. 뭐야? 얼굴 이상해. 얼굴 점점 변하는데. If I asked, can't you just stop doing meth? My mom was. 뭐야 왜 이래? 어? 뭐야 뭐야? 어머머. 아, 어머머, 혹시 자살 시도한 거야? 어머머 맞나 봐. 그런 거 봐. 아. 뭐 약하면은 막 저렇게 막 자살 시도 같은 것도 해? 아 어떡해. 이건 진짜 직관적이다. 이것도 진짜 충격적이다. 어. 막 여기 뭐가 보여서 막 찌르고 이러는 건가? 그러게. 아 무서워. 심의가 되게 세다. 어 맞아 그런 거 같아. 어 그게 좋다. 그래야 사람들 완전 아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하지. 어, 끔찍하다. 아, 가정이 그냥 파탄이 나네. 그러니까. 근데 마약을 왜 해? 공익 광고 대상 자체가 이제 청소년인 정도면은 이제 접근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. 그치. 어쨌든 소름이네. 우리는 게임할 때 쟤는 뽕 맞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청소년 때. 마약하고 청소고. 아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. 이래서 접근성이 높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. 이래서 안 돼야 돼. 환경이 참 중요하지. 자라오는 환경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총기난사, 마약에 대한 공익 광고를 보셨는데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주제이긴 했죠. 어? 네. 처음 봤어. 처음 봐. 둘 다 처음 봐. 좀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끼네. 우리는 그냥 미국의 좋은 면만 막 보고 그랬는데.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살던 종류의 것들이라 가지고. 일단 총기 난사가 좀 제일 쇼킹했다. 너 아브라카다브라 쓰면 안 돼? 약간 이런 느낌? 그냥 완전 딴 세계 얘기 같은 느낌? 어 이상해. 자살도 나쁜 거고 남들 해친 것도 나쁜 거지만 둘 다 똑같은 이유인 것 같다. 무관심과 괴롭힘.
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재밌었다. 어, 재밌었어.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. 나 말도 안 하고 총도 없는데 혼났어. 뭐 우리는 그 환경이 안 그래서 그렇지. 만약에 진짜 노출이 돼 있어 봐. 똑같지. 학창 시절에. 그러니까 결국 환경을 만들면 안 되지, 저런 환경을. 그래, 절대 안 돼. 나약은 안 돼. 맞아. Love yourself. Don't do that. 차차였습니다. MJ였습니다. 재미있었습니다. 로아였어요. Bye.